가수 김호중 씨가 클래식 음반 더 클래식 앨범으로 더블 플래티넘을 달성해 한터 차트로부터 공식 초동 인증패를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한터 차트는 세계 유일의 실시간 음악 차트인데요. 이 한터 차트에서 초동 판매량이 일정 판매량을 넘기면 공식으로 인증해주는 공식 초동 인증패를 전달받은 것입니다. 김호중 씨의 더 클래식 앨범은 아리아 집과 칸촌의 집 두 가지 버전으로 발매됐는데요. 초동 판매량만 각각 26만 장, 25만 장을 기록하며 합산 51만 장을 판매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클래식, 말 그대로 성악 앨범을 발매한 건데요. 평소 트바로티라고 불리며 성악을 기반으로 한 트로트를 불러 감동을 일으켰던 김호중 씨라 역시 성악 실력을 인증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곽 기자가 직접 한번 들어보고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앨범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앨범 주시죠. 오! 나타났네요. 자, 한번 뭔가 아주 고급스럽고 뭔가 이 이탈리아에서 팔 것 같은 그런, 자, 펼치면 이렇게 뭐 CD가 있고 이렇게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엔 김호중 씨 사진. 오, 멋져요. 뭐 이런 사진들이 있고 뭐 이제 이런 앞에 곡들에 대한 가사라든지 뭐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리아 앨범부터 들어볼 건데요. 아리아는 오페라, 칸타타 등에서 나오는 선율적인 독창 부분을 말합니다. 야, 역시 첫 시작부터 압도적인 곡을 선택했어요. 워낙 유명한 데다가 난이도가 높은 곡이기도 하고 김호중 씨가 잘 부르는 곡이기도 하죠. 네순도르마, 오페라 투란도트의 여러 아리아 중 하나인데요. 푸치니가 작곡했고 아무도 잠들지 마라 는 뜻입니다. 흔히 공주는 잠 못 이루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3대 테너라고 불리는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불러 유명해졌죠. 이 곡은 타국 왕자가 공주에게 불러주는 노래인데요. 공주여 잠들지 마시오, 새벽이 밝아오면 나 이기리라, 뭐 이런 가사입니다. 야, 애절한 감성으로 부르는 김호중 씨. 혹시 김호중 씨가 자신의 공주님을 생각하며 부른 건 아닐까요? 공주님은 아마 팬분들이겠죠?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네순도르마는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곡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는 김호중 씨가 트로트로 전환한 뒤 성악 실력이 많이 줄어들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했었는데요. 이 노래를 들어보니 그런 우려는 잠식된 것 같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이 밀도 있는 소리라고 하죠. 이 밀도 있는 테너의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는 이 가창력이 트바로티라는 별명에 걸맞은 것 같습니다. 베르디의 여자의 마음,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죠. 갑자기 TV 광고가 생각나는 건 기분 탓인가요? 가사를 들어보면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항상 변하는 여자의 마음,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호색과 만토바 공작이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며 노래하는 곡입니다. 저는 이 곡이 김호중 씨의 목소리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특유의 이탈리아어 발음도 정말 좋고 이 경쾌한 리듬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와, 저는 앨범을 듣다가 외국 아리아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국말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노래가 이 하덕규 씨의 풍경인데요. 너무 편안하고 감동적인 멜로디와 김호중 씨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갑자기 이런 좀 울컥하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가사도 너무 감동적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뭔가 웅장한 느낌의 아리아들만 나오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풍경이라는 곡이 들어가 있는 이 구성, 이 노리신 건가요? 그렇다면 성공이네요. 이렇게 앨범 1번 아리아집을 들어봤는데요. 정말 김호중 씨의 성악 실력을 뽐내는 그런 좋은 곡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확실히 26만 장이나 팔릴 법하네요. 다음에는 앨범 2번 칸촌의 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포커스TV 곽도훈 기자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